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월 29일 사순제 5주간 수요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복음서의 유다인들은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자유가 죄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죄에 매여 있으니 자유롭게 생각한다 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유롭게 말한다 해도 거짓을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한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죄 속에 있으면 자유 또한 죄의 구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정화시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 안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시다.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부산교구 노우재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